난 걱정이 늘고 있어. 불면의 밤이 가고 있어.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텐데. 난 내 원망을 버릇처럼 행복한 날은 먼 것처럼 내 맘이 내 맘을 괴롭힌 많은 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김나영입니다. 안녕. 피크닉존 안녕. 포레스트존도 안녕. 다 보고 있거든요. 피크닉존, 포레스트존 멀다고 제가 안 보고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요. 충분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스탠딩존은 이렇게 가까이서 즐기는 만큼 끝까지 우리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더 영기스트 데이라는 곡인데요. 이런 우리의 축제에 어울릴 수 있는 곡 같아서 오프닝으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. 두 번째 노래 갈 건데요. 아마 이 노래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. 아주 사랑받았던 OST거든요. 들려드릴게요. 어느새 어둠이 내린 거리에 깊이 숨겨두었던 너의 기억 나도 모르게 꺼내요.
같은 시간에 함께 했던 애써 담아두었던 얘기들이 내게 걸어봐 손을 흔들어 사실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어려운 맘들을 들킬까봐 흔들린 눈빛을 애써 감추며 널 마주하고 또 난 늘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왜 그리워진 모습들로 너를 그렇게 보내고 여전히 그대로인 너의 모습 하지만 많이 낯선 너의 표정 가슴 깊이 머금은 수많은 얘기들 두 손 두 발 다칠 만큼 싸웠던 때도 등을 지면 너에게 돌아서던 때도 사실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내 어려운 맘들을 들킬까봐 흔들린 눈빛을 애써 감추며 널 마주하고 또 난 늘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진 모습들로 너를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아파하며 너를 사실 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내 맘속에 남겨진 머리 위 기억나십니까? 기억나세요? 여기에 군인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다 같이 시 둘, 셋, 넷.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? 다시 스쳐 내려버릴 눈 네가 그리워질 때면 난 너가 돼 있었고 잡잖았어 널 다시 볼 줄 알고 그리워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볼 줄 알고 열병하던 감정의 시작 끝의 시작 끝에 서있어 기상등처럼 어둠 속 혼자 우두근 입을 켜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넌데 가슴에 들린 답을 적는 밀어내도 남아있어 I don't wanna lose you without you I don't wanna lose you, baby, without you. 다 같이, 다시 나를.
있다면 널 아프게 한 말과 행동 되돌릴 수 있다면 널 덜 외롭게 하고 더 꽉아낼 수 있다면 미치게 후회스러운 그 하루 다시 주어진다면 감사합니다. 네, 첫 번째 OST 들려드렸던 노래 그의 우리는의 OST였죠? 이별 후에의 뒤이어 태양의 후에 OST였죠? 다시 너를 들려드렸습니다. 나 유시진이다. 내가 유시진이다. 손 한번 들어주시죠. 유시진이 이렇게 없습니까? 내가 유시진이다. 소리 질러. 네, 좋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파트너는 없어요. 자, 이렇게 OST 두 곡 들려드렸는데 어때요? OST는 사실 라이브 들을 일이 많이 없어서 좀 반갑지 않나요? 그렇죠. 사실 드라마로만 이렇게 듣는 거랑 또 라이브를 들으면 이렇게 지나간 드라마들도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저는 OST 부르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. 우리 포레스트 존도 괜찮았어요? 좋았대요. 우리 피크닉 존 괜찮았어요? 좋아요. 좋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곡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노래를 한번 이 노래가 더 좀 더 익숙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노래 중에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. 물론 OST도 제 노래지만요. 제 앨범 솔직하게 말해서 나 불러드리겠습니다. 앨범 있어? 갖고 왔어야죠. 사인해줬을 텐데. 택배로 보내요. 햇살이 좋았던 그날 그만하자며 말을 하는 너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이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를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나 헤어질 자신이 없어 괜찮은 척 웃으면 너 보내줄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내 하루도 생각 이거 아니야? 용영영 이거 아니야? 아니야 몰라? 마지막 인사를 하며 멀어져가는 너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같이 솔직하게 헤어질 자신이 없어 괜찮은 척 웃으며 나보다 나를 네가 더 잘 알면서
감사합니다. 와우. 솔직하게 말해서 나였어요. 어때요? 괜찮았어요? 네. 어때요? 라이브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? 그래요. 저 제 생각에도 그래요. 그건 아니고 어제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 할 때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오늘 무대를.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제가 노래가 되게 잘 되네요.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좋은 기운을 주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음 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때요? 같이 불러줄 거예요. 이 노래는 진짜 같이 불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못해 들려드리겠습니다. 못해 못해 뭘 못해 복귀를 못해? 복귀 못해. 그래도 복귀하셔야 됩니다. 영상 가시면 안 됩니다. 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 없이는 삼키지 못해. 억지로 먹고 먹어도 속이 늘 허전해. 흔들지도 못해. 영화를 봐도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. 밥도 잘 먹지 못해.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취할까봐 네가 뻔한 후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. 너 없이 난 안 되잖아. 너만
아, 좋습니다. 어때요? 노래 못해? 노래 잘해? 아, 좋습니다. 오늘 노래 잘 되는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아요. 노래가 잘 되면은 돈 버는 것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, 좋습니다. 못해 라는 노래로 했는데, 아,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뭐 하나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레이디 마말레이드라고 혹시 알아요?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? 레이디 마말레이드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. 레이디 마말레이드라고 물랑루즈 OST라고 있어요. 혹 들으면 다 아는 노래. 깨질 깨질 야야 짜자. 이 노래 알아요?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래가 그 노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노래라도 하나 더 불러도 될까요? 괜찮겠어요? 들으면 즐거울 수도 있어요. 자, 준비 중인데요. 인트로.
시간이 채워진 것 같거든요. 자. 아직 노래 안 끝났어요.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듣고 해줘요. 이 노래는 아니 그 노래는 아니고요. 최근에 나왔던 제 신곡인데요.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 노래 부르기 전에 레이디 마멀레이디를 부른 거는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. 너무 힘들고요. 자, 뭐라고? 그대는 어디에? 는 없어요. 자, 그대는 어디에? 없어. 우린 헤어지지 않았을까? 들려드리겠습니다. 맞춰줘. 다음 노래 맞춰주면 돼. 다음 노래 먼저 맞춰요. 이 노래 아마 모르실 텐데 좋으실 거라고 믿어요. 들어봐 주세요. 그게 나라면 어땠을까?
감사합니다. 우린 헤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노래예요. 어떻게 노래 잘 부른 것 같아요? 이 노래 김나영의 3단 고음이거든요. 죽을 때까지 이런 노래는 없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라이브 들으신 거 뭐라고? 그런 말은 하면 안 돼. 나는 아이유를 사랑해요. 아이유 선배님 사랑합니다. 좋은 날. 당신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는 바입니다. 자, 나를 욕먹이지 말아요. 아무튼 우린 헤어지지 않았을까? 제가 최근에 나온 노래라서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앵콜 해준다 그랬는데 앵콜이 안 나오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마지막 노래로 이 노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집에 오는 길을 홀로 덕민방 침대에 홀로 너와의 기억에 홀로 말고 너의 번호를 누르고 불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뒤에 엄청난 선배님들 무대 남아있는데요. 여러분들 끝까지 즐기시면서 즐기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치지 마시고요. 충분히 건강하게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지금까지 김나영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노래 같이 불러줄 수 있겠죠? 제가 이 노래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해요. 1절 후렴부터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. 우연히 너를 만나서 너의 옆자리에 앉아 그렇게 우린 친해졌어.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신기했어. 소소한 일상부터 어린 시절 얘기까지도
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나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